쭈꾸미 머리통에 떨어져라.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저는 지금 무의도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더럽게 지루한 쭈꾸미 낚시를 무의도에서 해볼까 합니다. 무의도는 시방보다 더 심각한 밑걸림 지옥이라서 애기만 다 털리고 가는 거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암튼 오늘 쭈꾸미 한 마리 잡는 게 목표입니다. 더 하다가는 정신건강에 더럽게 안 좋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잡으면 철수하던가 종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없는 게 쭈꾸미 낚시라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 쭈꾸미 철이기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있으니까 이왕 온 거 열심히 던져볼랑 깨롱깨롱 깨롱깨롱. 애들아 절로 가거라. 형아 여기서 낚시할 거다. 지금 여기가 밑걸림이 무시무시한 곳이기 때문에 애기 다루듯이 살살 달래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지금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재미없을라 그래요. 그래도 꼭 참고 외계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보이시는 거와 같이 흙탕물이에요. 아 이러면 안 좋은데. 쭈꾸미 머리통에 떨어져라. 아이 저 건너편으로 갈 걸 그랬어요. 여기 흙탕물이 점점 넓어지는데요. 아 미치겠네. 아 역시 쭈꾸미 낚시는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이씨 그래 야이씨. 아이 괜히 이번 무의도까지 기어들어와갖고 사서 고생인지 모르겠어요. 암튼 포인트를 이동 중인데요. 저기 다리 건너갖고 소무의도로 가지 않고 저기 다리 건너기 전 뿔뚝 튀어나온 데 있죠. 저쪽으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사 중이라 낚시 못하게 다 막아놨는데요. 아무래도 다리를 건너서 소무의도로 이동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이씨 내가 여기 무의도를 다시 오나 봐라. 아이 개힘들어 씨. 와 씨부레 여기 소무의도 낚시하는 사람 인당 3,000원씩 돈 받는데요. 아 괜히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억울해서라도 한 마리 꼭 잡아야지 되겠습니다. 아 예정아. 아이 왜 고기도 없는데 돈을 받아. 아이 그지 같아요. 아이 미치겠네. 아이 괜히 들어와갖고 씨. 아이씨 아이 밑걸림 아이 개심해요. 아이씨 진짜 여기 조류가 보는 것보다 엄청 빨라요. 아무래도 여기서 쭈꾸미 낚시하는 거는 에바 잠시 꽁치 같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예 저기 뭐야 지그헤드에다가 웜 달아갖고 에럭이라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그래 오늘 낚시 개똥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까지 불어갖고 앞으로 캐스팅도 못하겠어요. 아, 못해먹겠어요, 못해먹겠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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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이씨. 안 한다, 안 해. 오늘 무의도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역시 무의도는 정신건강에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낚시 초보자분들은 절대로 무의도에서 낚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하면 멘탈 나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낚시에 대한 의지도 훅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무의도에서 쭈꾸미 낚시는 실패했는데 다른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걸 약속드리면서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